엄마, 지금 코로나 때문에 괜찮아요, 거기? 네. 길에도 걸어 다닌 사람 없어요. 그죠, 여기도 그래요. 근데 한국은 조금 더 나은데, 거기 해외는 더 심하다 그러더라고. 마스크가 뭐살 데가 없으니까 네. 그냥 하프 뒤집어 쓰고 다녀요. 엄마, 난 택배 도둑 맞았어. 마스크. 그 정도예요, 엄마. 잠시만요. 엄마, 지금 아이들 물어보려고 전화하신 거죠? 상담하시는 거죠? 응? 그죠? 지금 우리 아들 자손이, 직장 다녀요, 엄마? 근데 엄마 어느 직장 다녀? 얘가 공부를 마무리를 못했을까요? 공부는 다 마무리했고요. 이제 대학원 가려고 그니까, 엄마 그 얘기야. 준비하고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자기가 공부를 아직 마무리를 못했다 그래. 그러니까 대학교는 마무리는 맞아요. 했지만, 그 이후에 공부가 또 있어. 이 아이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이가 약간 이과 쪽이에요, 엄마? 기술 쪽. 기술 쪽이냐고, 엄마. 공대를 졸업했는데 그니까 이과, 지금 일하는 걸못 갔고 문과 쪽, 문과 쪽이 근데 공대는 졸업했어요. 공대는 졸업했는데 이 아이 마음에는 엄마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 있잖아요, 엄마, 만족도가 좀 떨어져요. 지가 좋아하는 건 공대 엔지니어 집어치우고 들어간 건데요. 근데 엄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문과 쪽이라고 하면 지금 직장이 어느 쪽이에요, 엄마? 은행. 근데 엄마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학교를 더 다닌대요? 그럼요. 올해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내년 9월에 가려고 하고 내년 있어요. 9월. 그러니까 올해는 엄마, 우리 아이가 마음이 아직 쓰지 않았어요. 근데, 공대 쪽으로 대학원을 가실 생각이에요? 나는 그쪽, 그쪽 아니에요. 아니죠, 대학원은. 그쵸? 근데 우리 아이는 엄마, 꿈이 조금 장대하다? 맞아요. 자기만의 계획이 있어서 결혼을 조금 미루더라도, 내 꿈을 먼저, 성취욕이 강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 말고, 내년 9월에 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년에. 근데 다음, 올해 아이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흐트러짐이 좀 많대, 엄마. 일이 많아서. 마음은 있는데 내가 실행하지를 못해서 엄마 자칫하다가는 내년에, 이거를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아이한테 뚝심 있게 조금 견디라고 조금 하세요, 엄마. 왜냐면, 아이가 가방끈이 한마디로 옛날 어른들 표현으로 치면 가방끈 길어. 욕심이 많단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도, 또 석사 졸업하고 나서도 또 한다는 소리를 또할 거예요, 엄마. 맞아요. 이해하셨죠? 그 계획을, 그러니까, 얘의 계획은 이만큼이 아니라 이만큼이라는 얘기야. 단계 단계 밟아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쓰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고, 똑똑하다고 엄마, 똑똑하고 끈기도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우리 아들한테는 부담을 주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 할 거니까. 그러면은 지가 원하는 대학원 갈수 있을까요? 올해는 운이 없고, 엄마, 내년이면 가능해요. 근데 일단 왜냐면, 어떻게 되냐면 올 9월에 접수해서 네.
12월 달에 결과 발표 나고 내년 9월부터 학교 다니는 거예요. 9월부터. 근데 엄마 얘 생일달이 몇 월달이에요 음력으로? 9월 20. 9월 20. 엄마 올해는 턱걸인데 올해는 간당간당. 그게 아니지. 내년 9월에 들어가는 거니까. 내년 9월에 들어간다 하는데 한 군데만 넣지 말고 엄마. 세 군데 들래 엄마. 세 군데. 거기에서 한 군데는 꼭 된다 그래. 그러니까 지가 원하는데 세 군데 해서 하나는 된대요? 네. 근데 일과 지금 학교를 병행해야 되잖아 엄마. 그죠? 그래서 이 운이 얘가 버틸 수 있을 만큼의 학교를 가시라 그래. 네? 너무 깐깐하고 너무 꼼꼼한데 들어가면 얘 들어가서도 막 부대끼거든 엄마. 부대낀다고. 근데 얘가 제일 좋은 대학원을, 그러니까 그게 대학 그냥 대학원이 아니고 MBA 코스라고 경영자 대학원 원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원해서. 근데 엄마 아이가 똑똑하니까 잘 이겨낼 거니까 그거는 너무 막 이렇게 염려하거나 아이 앞에서 막 너무 근심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 우리 지금 딸 있잖아요 엄마. 네. 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지가 원하는 데가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딸은 있잖아 엄마. 우리 아이는 엄마 이렇게 성향을 얘기를 하는 거야. 좀 아들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대차고. 우리 엄마가 좀 아이를 진취적으로 좀 키운 것 같아. 네. 그래서 꿈이 뚜렷해 이 아이는. 흐물흐물하는 게 오히려 오빠보다 덜해요. 맞아. 이해하셨어요? 근데 우리 아이는 예술적인 면에도 또 감각이 좀 있는 애예요 엄마.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머리도 똑똑하지만 우리가 감성적인 면 있잖아 엄마. 이거를 타고난 아이야. 그래서 여행을 좀 즐긴다던가 세상에 돌아가는 이게 아들은 엄마 나한테 주어진 일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쉽게 표현하면 딸은 세상 돌아가는 거 나를 제외하는 거 이거를 두루두루 관심이 많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딸이 배려심은 조금 있어요 엄마. 근데 우리 딸은 지금 전공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회사 다니고 있는데 얘도 이제 법대를 가려고 하는데 대학원을. 네. 지금 그냥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엄마 우리 딸 엄마 미안한데 올해는 방황이고 네. 내년 내후년 돼야지 마음 먹는다 그래. 그러면 얘는 자기 사업을 차리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법대도 가고 싶어 하지만 자기 사업도 가지고 싶어 하거든요. 지금 뭐 하나 가게 같은 거 가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을까요? 지금은 안 돼요 엄마. 우리 아이가 그거를 이룰 수 있는 거는요 서른이 넘어서야 엄마. 서른 넘어서? 지금은 너무 빨라. 어느 쪽으로 지 비즈니스를 하면 좋을까요? 지 비즈니스를. 근데 엄마 우리 딸이 법적으로 가고 싶어 한다면 근데 우리 딸한테 지금 캐나다에 계속 있을 거예요. 우리 딸은 좀 멀리 떨어뜨려 놔야 되는데. 어디로요? 그러니까는 이 지역이 캐나다 밴쿠버잖아 지금. 이 지역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냐고. 그렇진 않아요. 우리 딸은 좀 엄마하고 식구들하고 좀 떨어져 있어도 안 되는데 내가. 엄마가 무방해. 왜냐면 우리 딸이 지금 엄마 자기가 자영업을 하거나 뭐 커피숍이나 자기가 뭐 일구는 거 그런 거를 하기에는 아직은 버겁다 그래서 운이. 한 가지만 지금 아직 어리죠. 어려서 그런 게 아니라 야물딱진다니까요 엄마.
야물딱지인데 운에서 그러는 거야. 이 운에서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버텨나가기가 힘들어요. 아직은 경험도 부족하고. 이해했어요? 뭐 차리는 순간 우리 엄마가 어때요? 발벗고 또 나서야 되는 상황이 와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성별 넘어서 되면 지금은 아니고 나이가 좀 더 먹어서 지금은 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근데 엄마 나는 불명한 거는 올해는 움직임은 전혀 없고요. 경자년에는 내년 내후년 27, 26 후반 돼야지 엄마 지가 조금 움직일 거야. 응? 대학원도 그 다음에 직장으로 변동 이동도 이해하셨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뭐 법적인 것에도 관심이 많겠지만 이런 회계나 세무 회계 세무 그래서 한국 같으면은 우리 세무사 개인 세무사 있잖아요. 법무사가처럼 안 좋아하는데 이런 쪽도 나 수학하는 게 별로 안 그게 아니야 엄마. 그거는 자격증만 따놓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간판을 따로 가는 거고.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뭐 우리 아이가 막 변호사 이렇게 가기에는 조금 힘들어. 아이가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못 해요 엄마. 한 가지만 선택하라 그래. 한 가지만. 이해하셨어요? 두세 가지 절대 안 돼요. 얘 못해요. 다른 거에 신경을 쓰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중심을 못 잡아, 엄마. 욕심 많다니까요. 이거 해고, 엄마. 욕심이 많아서 뭐 하나를 잡으면 지금 오빠는 일을 다니면서 대학원을 다니잖아요. 안 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다닐 거잖아. 이 생각을 대학원 다니면 일 안 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이지만 이 딸은 있잖아요, 엄마. 주변 환경에는 관심이 많은데 풍류를 즐긴다고 엄마. 풍류를 즐기는 아이이긴 하지만. 맞아요. 예를 들면 똑같은 음식을 먹고 우리 딸은 이거 엄마 너무 맛있어. 엄마 이거는 뭐에 먹어야지 맛있어. 막 이런 제스처 같은 거 있잖아요, 엄마.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지만 무언가에 내가 몰입할 때는 굉장히 몰입하는 아이기 때문에 두세 가지 못 해요. 자기가 하는 공부 어느 정도 맞춰 놓고 그다음에 자기가 나설 거예요, 엄마. 근데 나는 창업 쪽보다 아이가 어느 조직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회사. 그러니까 어떤 조직을 이끌거나 이게 리더십이 좀 있던 얘기야, 이 아이는. 아까 그랬잖아. 아들보다 딸이 더 진취적인 면이 좀 더 많다고, 엄마. 그래서 어떤 조직 안에 들어가서 움직이는 게 보인다 하거든요, 엄마. 그럼 거기는 언제쯤 들어가요? 거기는 내가 봤을 때 한 서른에서 서른 하나. 혹시 지가 일군 어떤 뭐 조직 아닐까요? 처음에는 엄마 밑으로 좀 들어가신다 그래. 과정을 맞춰놓고 어디로 들어간다 그래. 이게 페이로 들어갈 거야 아마. 이해하셨어요? 뚜렷하게 보이는 건.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직은 우리 딸내미가 못다 이룬 꿈이 있어 엄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엄마 복일 수도 있어요. 복이다고. 왜냐면 엄마 사람은 공부가 세상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공부도 재능이라. 공부도 재능이라. 남들보다 조금 공부하는 시간이 좀 길어질 뿐이에요, 엄마. 마음을 좀 바꿔먹으시고 너무 애달아 하지 않으셔도 돼. 아들은 불명한 거는 29자락에는 불명이 지가 이루고 일군다라고 밑거름을 조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들 좀 믿어주세요. 아들이요? 네. 지금은 아니지만 29부터 시작한다 그래. 내 운이 발복한다 그래. 이해하셨어? 그때부터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공부가 다 안 맞춰졌다고 내가 엄마 아들내미
공부가 아직 남아있어요 했던 직장 다닌다 했잖아. 그러니까 근데 아들 마음은 대학원을 가고 싶대잖아. 아직 못 다한 공부가 있댄 얘기야. 알아. 여기는 대학원을 그런 MBA 하려면 대학원을 가기 전에 직장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찌 됐던 직장 경험이 없으면 못해요. 어찌 됐던 간에 못 다한 공부가 있대. 어? 그러니까 그거는 이룰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어? 딸 역시 마찬가지다. 어? 이해했지 엄마? 근데 올해 내년 하반기 돼야지 딸내미도 결정을 내린다 그래. 어? 이해하셨지 엄마? 그 다음에 우리 엄마. 엄마? 우리 엄마는 갑상선하고 어? 갑상선하고 유방 있잖아요. 어? 네. 한 3년만 좀 꼼꼼하게 조금 둘러보셔요. 검사 잘하셔. 아, 안 좋아요? 갑상선하고 유방만 여성 질환 좀 조금 지금 올해부터 지금? 올해부터 한 3년만. 아, 꼼꼼하게 조금 해 주시고 우리 대주님은 엄마야. 응? 대주님 뭐 하세요? 자기 사업해요. 엄마 지금 우리 대주님이 조금 작년, 재작년부터 쉬운 다섯부터 조금 많이 힘들으셨다 그래. 아니에요? 맞아요. 쉬운 다섯 살이라 그러거든? 이때부터 조금 몸도 힘들고 돈도 힘들다 그래. 맞아요. 이해했어요? 맞아요. 그럼, 망했어. 왜냐하면 이때 우리 그 쉬운 5살 때 한번 맞았어, 우리 아빠가. 요 자라게. 맞아. 그래서 요때부터 힘들어서 기사회생 하는데 굉장히 지금 고군분투 하는데 또 이 코로나가 또 왔잖아 엄마. 어? 그래서 우리 아빠가 맥이 많이 빠져 있을 거야 엄마. 맞아요. 응? 그래서 뭐 애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엄마 어느 누구나 지금 뭐 물론 코로나에 있어도 다 이렇게 강도만 틀릴 뿐이지 다 힘든 거는 다 똑같거든요 엄마. 근데 내가 둘러보니까 우리 아빠는 쉬운 5살부터 엄마 있는 것도 팔아라 그래. 있는 것도 다 내줘야 돼. 쉬운 5, 4살부터 있는 것도 좀 나가야 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줄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근데 이제 기사회생 해야 되잖아 엄마. 그래서 그러니까요. 옛날 젊은 기운처럼 엄마 우리 아빠가 젊은 시절 40대, 50대 초반, 30대에 읽어놨던 거를 손바닥을 쳤단 말이야. 쉬운 5살에. 그래도 자식들이 자기 몫을 할 때까지는 아빠가 버텨주실 거야, 엄마. 아,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버텨주실 거야, 엄마. 응? 근데 나 하나 물어볼게, 엄마. 지금 쉬운 넷 이상간에 아빠 엄마 쉬운 넷 다섯 이상간부터 누구 돌아가신 분 없어요 집안에? 시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그치. 그 어머님이 2년 됐어? 네. 우리 그 어머님이 가시면서 가시기 전부터 표적을 좀 주셨다 그래 이 대주한테. 표적을 줬다고요? 돌아가시기 전부터 엄마 상문이 돌았어 엄마.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그걸로 내 목숨값 대신 내 목숨값 대신 돈으로 사업을 엎어드신 거야. 남편 목숨값 대신에. 아 근데 제가 꿈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물어보세요. 어저께 아침에 꿈을 꿨는데 시어머니가 우리 집은 아닌데 우리 집이래요. 거기서 이렇게 상을 펴놓고 무슨 책 같은 걸 놓고 내가 옆에 있는데 나는 안 보고 기도를 막 하고 있어요. 그 평소 입고 계시던 초록색 한복을 입고 앉아가지고 앉아서 기도를 이렇게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무슨 꿈이에요? 그거 나 아니니 엄마? 아 그런가? 엄마 초록색 한복이네. 아 그런가? 내가 꿈을 꿨는데 너무 신기해서 이게 무슨 꿈이지 막 그랬거든요. 엄마, 엄마, 저기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해드릴게. 우리 대주님이 우리 그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마음에 얹고 가셨다 하거든. 우리 대주님이 고생을 되게 많이 하신 분이야.
자수성가 하셨다거든. 어? 그래서 이 네, 맞아요. 돌아가신 어머님이 되게 기특해 하시고, 어? 기특해 하시고 가여워 하셔. 근데 그거는 아니, 우리 서운해하시면서 들어가셨는데. 어? 멀리 떨어져서 못 보니까 서운해하면서 그니까 돌아가셨어요. 가슴에 얹고 갔다고. 그리고 우리 지금 한식 기조님 있잖아. 우리 지금 전화 주신 며느님도 역시 기특한 내 며느리야. 항상 고생하고 못 해준 게 많아서 미안하다 그러신다. 엄마. 아, 정말요? 못 해준 게 많아서 미안하다고. 어? 저희가 너무, 저는 어머니한테 너무 죄송한 게 많아서.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어? 어? 많이 못 해줬다고. 내 며느리라고 살갑게도 해줄 시간도 없었고, 어? 그다음에 애쓴다, 고생한다, 이런 말 많이 못하고, 엄마, 울지 마. 어머님이 하시는 얘기야, 엄마야. 아가, 그래, 아가. 아가, 사랑해. 사랑해. 우리 집에 와서, 내 새끼들 낳아줘서, 이 자손들 낳아줘서 고맙고, 미우나 고우나 내 새끼 옆에 있어줘서 고맙고, 어? 이해했어요, 엄마? 없는 집에 와서 미안하다, 그러신다, 엄마야. 에? 엄마, 힘내셔. 이해하셨어? 그래서 요 어머님 고가 조금 있으셔, 엄마에. 그 다음에 윗대에 증조인지, 엄마, 집안에 할아버지가 하나에 할머니가 둘이 딸려와. 우리는 아니고 남편 쪽일 거예요. 할아버지 하나에 할머니가 둘이야, 엄마. 네? 여기 어머님이 얘기해 주시네. 네? 그래서 어머님도 사실은 고생 많이 하고 사신 분이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저승사자가 사자가 따라들잖아, 엄마. 그러면서 대주가 나이가 그때가 건강이 젊잖아. 그러니까는 내 대주 자식 뭐지? 저 세상 보낼 수 없으니까 엄마. 돈으로 땜했다고 생각하시고 이해하셨어, 엄마? 건강하게 사시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 엄마. 우리 대주는 엄마 대장 있죠, 대장. 대장. 대장에 용종 있는가 한번 둘러보셔. 대장. 대장에 용종 있는가 한번 둘러보시고, 엄마 코로나이기 때문에 하시는 일이 조금 힘드실 거야. 그래도 고비고비마다 손바닥은 한번 망했다 그래. 한번 털었다 그런다고, 박수 쳤다 한다고. 그래도 이 한씨 집안에, 임씨 집안에 엄마,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선대에서 많이 빌어놨던 공으로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잘 그래도 살고 있고 건재하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엄마에 이해하셨어? 여기 어머님만 고만 조금 풀어주시면 우리 대주님 좀 편안하게 일하실 거야, 엄마. 이해하셨지? 엄마 힘내셔. 지금 누구나 힘들고, 우리 엄마가 여기 지금 돌아가신 어머님처럼, 어머님처럼 자식들밖에 없고 가족밖에 없어. 그쵸, 엄마? 그치? 그래서 우리 아이들 잘될 거니까, 엄마. 그죠? 부모는 자식만 잘 되면 되잖아. 그죠? 이제부터는 건강이야, 엄마. 이해하셨지? 자손들 잘될 거야. 네, 그리고 제가 집을 살려고 하는데 살수 있겠어요? 근데 엄마 지금 너무 크게 변동 이동수를 갖는 거는 안 좋고, 엄마. 올해 문서가 들긴 했는데, 엄마. 올해 하반기 쪽에 옮기시는 게더 낫고요. 하반기. 하반기, 상반기보다.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여름자락 지나서 찬바람 불 정도. 근데, 너무 외진 데로 가지 마시래. 너무 한적한 데는 가지 마르셔라 그래. 근데 이제 돈이 문제가 좀 있는데, 돈이 문제가 좀 해결돼서 집을 살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돈이 돌지는 않아요, 엄마. 엄마가 원하는 만큼 돈이 전부 다 돌지 않다고, 융통이 되진 않을 것이다. 이해하셨어? 엄마 지금 큰 집에서 살아요?